저는 영통유기업 조합장 이상조라고 합니다. 16년 10월부터 추진위원장을 거쳐서 17년 10월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조합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 출신이고요. 전역 후에는 개인 사업을 20년 정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연찮은 기회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모르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가실 생각인가? 그런 방향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일단은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계약에 앞서서 지금 또 감정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수원시가 선정한 1개 감정평가기관과 조합이 한 1개 감정평가기관이 두 개가 이제 감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분양 신청을 받을 것이고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또 병행할 시간을 앞두고 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본계약 협상인데, 본계약 협상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하고 담판을 짓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조합의 이익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어제도 이사회를 했지만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협상단을 구성을 할 것이고, 또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협상에 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조금 비대위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너무 이 흐리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과연 그 사람들이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선 기관은 어떤 절차가 있는데, 조합 또한 조합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회가 있고 또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합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비대위들이 보는 시각은 이사나 대의원들은 다 조합장의 하수인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갔다면 이 조합이 잘갈수 있었을까요? 아마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비대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범죄 예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나 범죄 예방이라는 그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다 근거에 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19억 3천에 우리가 지금 그 용역이 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격 또한 시장 형성가로 봤을 때는 중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5천 정도에 할수 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은, 조합원들은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돈으로 숫자로 정리를 하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괴리이죠. 물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원시가 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합에 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참 여기서도 수원시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었는데, 이미 합동 점검을 하면서 영통 2구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결과까지, 조치 결과까지 보내준 상황에서 불과 몇 개월 뒤에 비대위들이 저렇게 민원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시정 조치를, 손바닥을 뒤집는 행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원시하고 다시 얘기가 돼서 지금은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대로 따르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도조례나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누구 한 사람도 이건 조합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은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 정치인 다 만나뵙고, 또 경기도 의회 입법 모든 전문 수석위원들, 그다음에 박사급 그 입법의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환경부, 법제처, 권익위, 하여튼 그런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의견을 좀 제시했는데, 하나같이 공무원들은 악법이라도 이미 시행이 된 것을 그렇게 또다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거는 같은데, 이거를 과연
바로잡을 수 있겠냐 이런 데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 심의를 마치고 모든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수합신 인가까지 신청한 마당에 다시 이 불합리한 환경 소급 조례를 받아들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뒤로 다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왜? 경관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건축 심의 또한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도 문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동과 동 사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일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환경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시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직접 비용 1,260억, 간접 비용 350억 해서 한 1,600억 이상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세대당으로 따지면 약 한 6,600만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합이 잘못해서 분담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건 수긍을 해야 되겠지만 부당한 소급 조례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뭐 저 또한 조합원의 일인으로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발품을 팔게 됐고 참 미러카라마 모든 행정기관 정부기관들을 통하면서 호소를 하게 됐고 하여튼 그 결실에 의해서 상당히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저희 조합으로 노력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잘 몰랐던 아직까지 이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던 어떤 그런 단지들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폄하하신 건 야 권익위권은 법적 효력 제재력도 없고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권익위가 어차피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그거 무시해도 된다? 거꾸로는 뭐냐면 거꾸로 이 의결서 갖고 무시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면책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람이 애초부터 이거를 잘못 드리블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끝까지 저렇게 이제 자기는 밀고 결국은 재의결까지 간 것도 결국은 단체 환경단체 그 뒤에서 조정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환경단체도 제가 왜 이제 일장 맞장 토론 좀 해보고 싶었냐면 본인들이 알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조례가 왜 부당하게 소급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환경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낙후된 것을 좋게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자리도 부시고 그 자리에 짓는 건데 과연 그러면 환경의 논리에서 산을 뭐 절개한다든가 뭐 성토해 가지고 뭐 평탄 작업하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환경의 영향을 평가를 더 받겠죠. 근데 우리는 좀 구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틀린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단체 전화를 해보니까 아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없어. 본인들이 환경단체로서 자기 진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장을 하려면 애초부터 이 조례가 어떻게 잘못 만들어져서 아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공무원으로서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게 호미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래로 못 막는 형국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 규정에 의해서 빠져나갈 제외된 현장은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몇 개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이게 정치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정 수정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논리에서 보면 3조 1항에 대해 행안부든 환경부든 3조 1항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삼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 3조 2항 갖고 문제를 삼은 거죠. 항상. 그리고 그게 확대가 된 게 뭐냐면 건축심의. 이제 이걸 물고 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건축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는 건 이미 사업계획이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것도 저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짜죠. 기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제가 판단하는 게 그게 12월 31일까지
만약에 1월 1일부터 해서 1월 1일 전에 건축 심의를 완료한 곳은 제외시키는 게 맞고요. 글로 한 번 더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1월 1일 이전에, 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 심의를 받지 못하고 만약 3월 4월로 넘어왔다. 이건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단지 근데 이제 그거를 건축 심의라는 거를 어떻게 끌고 갔냐면 그 건축 심의가 된 거는 당연히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한 거고 그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 조례 시행 거기까지를 이제 좀 풀어준 건데 맨 처음에 이 경기도 조례에 보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조례 시행 후라고 이미 명기를 한 게 뭐냐면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조례 시행 후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게 엄청 커요. 뭐냐면 20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앞으로 행해지는 거는 이 도환경영향평가조례에 대한 것을 영향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가면서 말을 자꾸 장난을 치는 거고요. 당신 내가 당신 공무원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진짜 모르더라고. 물론 뭐 기술고시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갔고 다 했는데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화자가 많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물론 시공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히 건축을 할 것이지만 조합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많이 세세하게 좀 살피고 확인 감독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들이 좋은 안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뭐 사실은 이제 효원공원하고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파크브릿지도 만들어서 공원을 우리 앞마당처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이루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게이트 브릿지나 아니면 상층에 있는 조식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 교직원들 그 차량도 좀 지하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비용을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예산 범위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로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지어주는 거, 이 지역에서는, 수원에서는, 이런 학교도 있구나 하는 또 그런 식으로 좀 시설을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특화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발전시킬 부분이고, 우리가 뭐 아쉽게도 시공사가 제안했던 하늘에 떠 있는 그 스카이 브릿지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정문위에 게이트 브릿지를 구상을 했고요. 그 게이트 브릿지는 약 한 3층 높이 규모에서 거기에 뭐 커뮤니티하고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상당히 좀 지역에서는 좀 부러워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원들에 대한 앞으로 혜택이 뭐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공사 구면은 지금 우리가 9,500억에 지금 공사비가 좀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물가 상승률과 이런 거에 감안해서 시공사하고 이제 공기약 협상에 되면서 정리가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기약 협상을 할 것인데 지금 저희가 뭐 단지 내에서는 상당히 좀 단지가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 또 위치가 갖고 있는 규모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뭐 누구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신경 썼구나 이런 부분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협상에 있어서는 뭐 무조건 다른 조합의 사례를 보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서로 주장하면서 기간을 뭐 1년도 좋고 뭐 2년도 좋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고 서울을 보니까 평균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평행선으로 간다면 시간이 갈 뿐이지 결과물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합원들도 피로도가 누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적으로 저희가 온 것은 상당히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권익위에서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신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시련이 또 있겠지만은 또 그 또한 헤쳐나가야 되고 슬기로운 조합원들이 슬기로운 판단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면 수원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모든 우리 조합원님들의 남녀의 건강이 있으시길 바라시고 또 조합에 최대한 모든 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